아이고, 전화받이요. 아, 얼른 받아 있고, 전화 끊어지고 쇼. 어디야? 아이, 얼른 끊어, 이거 해야지, 나도. 아이, 참. 아, 그래, 내가 그, 지금 거 출발했어? 우리 집 모른다고 그래요? 갈산 사람들 홍성면이? 그 껍데기 몇 간지야? 아, 그럼 알았어요. 홍성면 잘하니. 아, 보낸 말이요. 그, 조금, 우, 그 우위가 많이, 아직도 이거 많이 매달렸는데요? 이거 안 땄어요. 안 딴 거요? 근데, 왜, 얜 덜 열렸나, 그래? 예? 이거 대나무로 털어야죠, 이거는. 대나무로. 예? 예? 이 재복숭아 어디에 좋아요? 어디에? 별거 다 어디가 좋냐고요? 예? 가래요? 가래 끓는데 좋다고요? 술도 담나요, 여기까지 술도? 술도 담아요? 술은 좀 이제 뭐, 복숭아도 담지. 어, 효소, 효소. 아이고, 내년에는 이거. 개복숭아, 아, 진짜, 이 개복숭아는 진짜, 말 그대로 개고생하는 것 같아요. 아유. 이게 보통 껄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이렇게 껄끄러운 걸로? 어디, 다른 사람 많이 해도 되고, 예. 아니, 이렇게 되면. 어디 가요? 아. 전혀 가렵지. 그래서 좋은가, 이게. 아이고. 난 아주 가렵다, 가렵다. 이거 한번 만지고 나면 환장하고 싶어 아주. 이네 닦아요, 이네. 예? 이네 만지고도 이네 닦아요. 아유. 그, 어, 어, 아, 아주머니 어디 가셨죠? 수업까지요, 저는. 몇이? 해북송아요? 아, 이제 그만 따요, 이제. 야, 오늘 몇 개 따고 아, 다른 데까지. 아니, 다른 데까지 따요. 어차피 따던 것 같아, 뭐. 이게, 재복숭아가 이게 배꼽 나온 게 좋은 거예요, 이거? 네? 배꼽 나온 게 좋은 거냐고요. 아, 나온 것도 안 나, 아유. 근데 어쨌거나 이거 작년에 산 사람들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기관지도 좋아요? 기관지 좋다. 다리 아픈 일은? 다리 아프고 관절염이 지금. 어. 아, 내 친구도 좀 하나 보내주려고. 내 친구 나오나라고 이슈. 근데 다리가 아프다고 그러고 요새 뭐. 엊그저께 말하는데 거럭거럭 하더라고, 목에서. 그래서 나오나. 나오나 좀 개복숭아 이거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전에 목소리가 좋았는데, 목이 거럭거럭 소리가 나요. 예? 비인다고요? 옥돼기 차고 사진 나와서 아니야. 예? 이거 복숭아도 좋고 지금 누군 다 치여요. 아, 대개만 따지요. 예? 뭐? 복숭아 한 대개만 10개만 따달라고요. 10개만 따라고? 예. 아이고. 어머니, 뭐, 허리 아파가지고, 어떡한데, 그러잖아. 아유. 나, 얼른 가야 돼요. 이거, 나오나 좀, 목근형 아프다 보니까, 보내줘야 할 것 같으네. 자, 파리사유. 어, 파리사인데, 지금, 개복숭아. 개복숭아 상황도 보고, 그러니까 개복숭아 상황도 보고, 개복숭아도 주렁주렁 열렸네요. 찔레나무 밑에서. 그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개복숭아 열매 맺을 때
비가 안 와서 그런지 복숭아도 깨끗하네요. 이렇게 좀 더 커야 되는데, 아, 이제 판매하면서, 판매하기 전에 영상 좀 찍어보고 있습니다. 자, 개복숭아. 개복숭아는 천식에 좋고, 또 기관지도 좋고, 또 효수다움은 좋고, 또 술다움은 좋고요. 술맛 좋지요, 개복숭아. 아, 좋습니다. 아주. 아, 많이 열렸네, 그래. 엄청 열렸어요. 나무도 무지하게 오래돼가지고, 나무가 아름드리, 아름드리. 한 일주일 좀, 한 일주일만 더 크면, 딸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일주일만 더리면. 이런 거는 많이 달렸죠? 좋습니다. 개복숭아는 이거 꺼리 벗자마자 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좀 단단할 때 효수 담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있을까봐 영상 찍고 있고요. 10kg 25,000원 판매할 거거든요. 10kg 25,000원, 그러니까 택배비까지 3만원 먹히는 거네요. 요거는 팥나무에 이만큼 열렸네. 아, 얘는 엄청 열렸네. 나무 좀 땡겨보자. 아, 좋다. 그 나무나 좀 팔아주려나? 해보시면서. 자연색 해복숭아인데, 이거. 야, 여기는. 자, 이렇게 처음 해봅시다. 이런 거. 그쵸. 진이 나온다. 개복숭아. 이런 거. 산도 어쩌다 오면 그 지형이 바뀐 것 마냥 돼버리네. 자, 여기가. 개복숭아가 많이 얼었었는데 다 따갔나. 개복숭아가, 야, 내가 이 개복숭아 상황을 꽤 많이 봐놨었는데 나도 작사를 내놨네. 작사를 내놨어. 아, 아, 더 크면 딸라고 했었는데 나무를 죽였네. 아, 참. 밑에는 없고. 이거 싸간 거 아니야? 이거 개복숭아 상황인데, 이게. 참. 맛 카시오. 살았나? 죽었죠. 이게 개복숭아인데, 생각보다 많이 안 열렸어. 이 개복숭아가 이게 천식에 엄청 좋다네요. 또 이게 기관지, 그러니까 감기, 요렇게 요렇게 오래된 나무에는 여기 개복숭아인데, 이게 살아, 얘는 나무가 좀 살았으니까 좋네요. 그래도 숙주목이 산다는 게 좋아. 야, 조회는 큰 거 열렸다. 자, 어디냐? 요,